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치보복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 장남의 부정입학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당의 66명의 국회의원은 경찰이나 검찰 출석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허위 경력을 자백했고 주가 조작 5명이 구속돼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검찰 출석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허위 경력이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검찰의 부당한 처사입니다. 소환 타이밍도 절묘합니다. 대표 취임 나흘 만에 정기국회 첫날에 그리고 추석 직전에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할 사항도 아닙니다. 서면조사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경기 공영지구 사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되었습니다. 9개월째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이 사건의 수사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의혹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검찰이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김건희의 시간을 이재명의 시간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야당 대표가 민생을 위해 영수회담을 요청하자마자 윤 정권은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선의로 내민 손을 비틀고 꺾은 것입니다. 추락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여당 내 추악한 권력 다툼을 가리기 위해 제1야당 대표를 정치 보복하며 망신주기에 나선 것입니다. 자당 대표도 무리하게 제거한 것처럼 정권 연장의 제일 걸림돌이 될 야당 대표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는 시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적에 대한 제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인데 정치를 포기한 정권의 교만은 반드시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